다음 달 열리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 지역에선 야당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조국 혁신당은 더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며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정태웅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재보궐선거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를 두고 야권의 신경전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양당이 힘을 합쳐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후보 단일화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총선에 저희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거의 변화가 없이 또 그런 점에 대해서 국민적 어떤 분노가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이 힘을 합해서 조국혁신당에서 제안했던 토론회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며 중앙당 차원의 논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반면 혁신당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합니다. 앞서 사퇴에 의한 단일화를 요구했던 민주당의 전향적 태도가 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단일화 얘기는 우리가 더 이상 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단일화의 문으로 안으로 들어올지 계속 밖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지는 민주당이 결단할 일만 남았다. 단일화는 양당의 지지층을 갈라놓으려는 것이 아닌 선거에 이기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힘자랑을 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혁신당은 단일화 1차 시한을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다음 달 7일로 제시한 가운데 양당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